오랜만에 푹 잤네. 야, 꿀꿀아! 너 학교 안 갈 거야? 언니!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넌 왜 미미가 꿀꿀이란 맛 싫다는데 자꾸 꿀꿀 꿀꿀해서 미미를 화나게 하니? 엄마가 더 많이 하고 있네요! 넌 대체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글쎄, 입을만한 옷이 하나도 없잖아. 엄마, 나 새 옷 좀 사줘요. 바랄 걸 바래라. 우리 학교까지 누가 먼저 가나 대기할까? 꿀꿀아. 어떡해, 언니 때문에 지금 가겠어. 야, 채미미! 준이구나. 나 불렀어? 어떡해, 역시 들었나 봐. 자두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숙제할래? 민지야, 난 지금 오늘은 또 어떤 걸 하면서 놀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복잡하거든. 미안하지만 숙제가 끼어들 시간은 없다고. 오늘도? 우린 언제쯤 같이 마주 앉아 숙제를 해볼 수 있을까? 어라? 저게 누구야? 어? 미미네?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누구지? 뭐지? 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화기애애겠지. 둘 다 정말 귀엽다. 야! 꿀꿀아! 꿀꿀이? 너 부르는 거냐? 무슨 소리야? 얼른 가자. 꿀꿀! 우리 꿀꿀이 지금 끝났냐? 누구신데? 이러세요! 어쭈, 많이 늘었는데. 그만하자 좀. 어? 너 우리 꿀꿀이랑 같은 반 친구니? 난 꿀꿀이 언니야.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미 별명이 꿀꿀인가요? 우리 꿀꿀이가 좀 새침하지? 자두야. 아, 말도 마. 집에서도 얼마나 새침을 떠는지. 이제 그만해. 미미야, 잘못했다니까. 그만 울어. 아유, 무슨 일인데 그래. 울지만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봐. 아이, 별거 아니야. 자매지간에 흔히 있는 일이니까 엄마는 나설 필요 없어. 별거 아니게! 글쎄, 언니가 오랜만에 앞에서 나보고 막 꿀꿀이라고 부르면서 어떡해, 이제. 저 피해서 학교 어떻게 가? 이게 사실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 그냥 난 반가워서. 미미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몰라, 나 이제 언니하고 말 안 해. 여이구, 이 웬수. 엄마가 아침에도 얘기했어, 안 했어? 생각을 해봐. 바보한테 바보라고 놀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미미야? 엄마도 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그냥 나 꿀밤한테 때리는 걸로 깔끔하게 끝냈어야죠. 요게? 네가 울렸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달래나? 언니 앞에, 준 앞에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언니 미워. 어떡하지?
그래! 간다! 에잇! 우와! 역시 준이야! 오늘 최고야! 야! 야! 사랑해요, 준! 야! 끝났다! 준, 이거 마셔! 안 돼! 준은 이거 마실 거야! 내가 먼저 줬잖아! 얘들아, 싸우지 마. 그냥 다 마시면 되니까. 봤나? 봤을까? 설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지, 못 봤을 거야. 뭐 하세요? 어? 자! 아, 어제 봤던 미미의 언니시군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가 쉽게 잊혀지는 얼굴은 아니지. 그런데 왜 저를? 혹시 누님도 제 팬클럽에 들어오고 싶으신 건가요? 저기 준,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실은 어제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준 앞에서 우리 미미한테 모욕을 주었잖아? 모욕이겠죠. 그렇지, 모욕이지. 모욕은 목욕탕에서 하는 거고. 나도 알아, 얘도 참. 암튼 어제 그 일은 잊어주게나. 부탁하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누구 허락받고 준선을 잡으시는 거죠?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착각? 전 미미 따윈 신경도 안 씁니다. 미미는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미미 따윈? 미미는 글쎄요, 좀 귀엽기는 하지만 제 스타일도 아니고 가는 방향이 같아서 몇 번 같이 간 것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미는 그저 절 따르는 수많은 팬 중에 하나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에요. 미미 따윈? 수많은 팬 중 하나? 웃기시네. 앞으로 우리 미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아, 자두야! 아? 어쩜 되게 끈질기네. 그나저나 또 사고 쳤네. 이게 아닌데, 미미한테 뭐라고 그러지? 저기 미미야, 언니가 알아봤는데 그 쭌인가 뭔가 하는 그 녀석 엄청 건방진데다 바람둥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녀석하고 어울리지 말고. 언니! 내 사랑에 대해서 목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역시 넌 내 동생이야. 어? 누구세요? 아, 저는 미미 친구인데요. 응?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저 녀석이 왜! 축구공이다! 축구공! 미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래, 좀만 기다려라. 미미야! 웬일이야? 근데 너 얼굴이... 너네 언니 보통이 아니더라. 팬클럽 아이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치는 걸 겨우 말렸다고. 미안해. 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한테 맞은 거 미미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누나 뭐해? 미안해 할 거 없어. 고마워. 대신 작은 부탁이 있는데. 부탁? 뭐라고? 들어가 볼게. 잠깐만 미미야! 도망가자! 누구 왔었니? 축구공! 축구공이 왔었어! 언니가 준한테 찾아갔었다면서? 아니, 그게 난 어제 일 때문에 준이랑 얘기를 잘해서 너랑 친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얼굴을 축구공으로 만들어놨어? 그게, 그러니까... 미안하다 미미야, 언니가 할 말이 없다. 축구공 일은 내가 너무 경솔했어. 준이, 나랑 사귀지? 아, 그래? 응, 언니 얼굴에도 축구공 자국을 만들어주면 나랑 사귀겠대.
자, 미미야. 언니가 널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니? 축구공으로 부족하면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다 해보자. 자, 어서. 됐어. 어? 나 준한테 사귈 생각 없다고 그랬어. 어? 왜? 그거야. 부탁? 그래, 간단한 거야. 너네 언니도 나랑 똑같이 축구공 얼굴로 만들어만 주면. 미안하지만 착각하지 마. 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 넌 아니라고 알겠냐? 들어가 볼게. 잠깐만, 미미야! 조건 때문에 사랑을 할 순 없잖아. 그리고 내게도 자만심이라는 게 있다고. 미미야, 자존심이겠지. 아무튼 잘했어, 미미야! 베리 굿굿굿! 축구공, 축구공, 버려진 축구공! 일어났으면 얼른 씻고 네 언니 깨워. 그러다 학교 늦겠다. 네.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떡해?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도 해야 하는데. 아이, 괜찮아. 많이 시커멓진 않은데 뭘. 안 시커멓긴 뭐가 안 시커매. 언니 너. 맛이 어떠냐?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아우, 벌써 아침이야. 뭐야, 땅칠이냐? 지금 웃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희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언니 미워! 나 학교 안 갈 거야! 오늘 결석할래! 몰래 몰래! 뭐라고? 눈에 멍 좀 들었다고 결석을 해? 이거 쪼미 아니잖아, 쪼미! 벌써 땡치리가 됐는데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이 미모도 별거 아니네. 누란 쪽 그렇게 됐다고 완전 못생겨졌구만! 자, 이렇게 하니까 감쪽 같지? 눈 앞과 뒷골목 불량배 같아. 예쁜데 얼굴이. 오늘만 이렇게 하고 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얼음 찜질 해줄게. 어? 언니,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나 오늘 조별과제 있어서 친구랑 같이 올 거야. 방 어질러 놓고 있지 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언제 방을 어질러 놓고 있었다 그래? 설마 네 평상시 상태를 모른다고? 아, 참, 방바닥은 뒀다 뭐했어. 이것저것 필요한 거 늘어놓고 급할 때마다 집어쓰는 거지. 친구 앞에서 망신 주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준아, 어서 들어와. 그러고 보니까 미미 너희 집은 처음이네. 너랑 같은 조 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 난 미미 너랑 예전부터 같은 조가 되고 싶었어. 어머? 정말이야? 목마르지? 엄마한테 주스 좀 달라고 해야겠다. 잠깐만. 엄마! 어라?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시장 갔다! 집에 언니 혼자? 그럼 또 방구석이 쓰레기장. 여기가 미미 네 방인가 보구나. 저기 있잖아. 내가 아침에 방을 어지럽혀 놔서 딱 5분만 여기서 기다려줄래? 안녕? 난 미미 언니 자드라고 한단다. 세상에! 이야, 미미 친구 중에 이렇게 잘생긴 애가 있었어? 네, 잘 부탁드려요. 미미 학교에서도 되게 깔끔하더니 방도 진짜 깨끗하네요. 그렇지 뭐. 언니랑 내가 워낙 깨끗한 성격이라. 그럼 편하게 숙제들 하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고.
언니 고마워. 여기 글자 틀렸다.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이나 보네.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고마워. 너희 집에서 숙제하니까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벌써 다 해버렸네. 아쉽다. 아, 아쉽다고? 얘들아, 간식 좀 먹고 해. 언니가 웬일로? 다 아니라 언니가 평상시처럼 이렇게 과자를 가져다 주네. 그야, 네 눈탱이 밤탱이. 아니, 너 눈병 걸린 거 얼른 나으라고 가져왔지. 자, 이건 뭐야? 처음 보는 과자인데. 이거 완전 신상이야. 니네들 오늘 횡재한 줄 알아. 우와, 맛있다. 그치, 완전 맛있지. 두 개 섞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 비미야, 너희 언니 되게 재밌으시다. 고마워. 덕분에 숙제도 금방 하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벌써 가게? 어머, 준아, 왜 벌써 가? 더 놀다가 저녁 먹고 가. 그렇게 해, 준아. 오늘 학원도 안 간다며. 나 이번에 진짜 예쁜 소꿉 장난 세트 엄마가 사준 거 있는데 그거 같이 갖고 놀자. 뭐시라? 그래? 그럼 조금만 놀다 갈까? 정말? 어디? 거기로 안 돼! 너 이놈의 기집애, 당장 방 안 치워! 아우, 알았어. 아, 귀찮은데. 됐다! 비미야, 너 괜찮아? 너 눈병 걸린 거라고 했잖아! 넌 언제쯤 그 버릇을 고칠래?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 언니 못된 젖버릇이 더러운 습관은 타고난 거라고. 나도 이제 안 참아. 내 방 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방을 달라고. 나 참, 주고 싶어도 집에 남는 방이 없는데 어떡하냐. 없으면 만들면 되지. 문간방 있잖아. 문간방? 그래, 문간방. 미미야, 자매끼리 이렇게 안 좋게 갈라서는 거 이 아빠는 반대다. 아참, 그리고 미미 너 문간방 귀신 얘기도 몰라? 아빠가 얘기할 때마다 무섭다고 뭐라고 했잖아. 몰라 몰라, 그딴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내 방 만들어줄 때까지 나 여기서 노숙할 거야. 여기서 밥 먹고 자고 똥 누고 다 할 거라고. 뭐, 오늘 하루면 다 치울 수 있겠네. 에이, 지금 야구 중계할 시간인데 조금만 보고 나서. 최자두, 저녁밥 얻어먹고 싶으면 너도 빨리 나와서 도와. 잘하고 있네. 엄마, 진짜 우리 집은 돈 빼고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청소나 해라. 엄마, 여기 돈 봉투해줘. 뭐라? 여기 돈 되게 많이. 이놈의 인간을 진짜! 에이, 여보, 이건 그게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비상금이 있었던 거구만! 여기다 얼마나 숨겼어! 얼마나 숨겨놨었냐고! 여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아! 다 됐다! 야!
이방 만들다 아빠는 이혼당하게 생겼어. 얘들아, 얼른 씻고 외출 준비해. 왜? 오늘 저녁은 이 엄마가 쏜다. 빨리들 준비하고 나와. 정말! 외식이다! 난 안 갈래. 뭐? 다 치우기만 했지 방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나잖아. 꾸며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자, 노른지야, 여기가 예뻐? 좀 더 위가 예뻐? 그치, 잘 모르겠지? 어디다 걸어도 다 이쁘니까. 야, 행복해. 드디어 내 방을 갖게 되다니. 그동안 정말 어두운 나날이었지. 밤마다 언니 잠포르세에 박살낼까봐 소꿉놀이도 맘대로 못 꺼내놓고. 이젠 그 무엇도 나의 소꿉놀이를 막을 수 없어. 아, 피곤해. 하루 종일 청소만 했더니. 아, 피곤해. 형광등이 왜 이래? 노른지야, 무섭게 왜 그래? 정신없어. 이렇게 늘어놓고 자니까 안 좋은 꿈을 꾸지. 어? 엄마도 그냥 언니랑 같이 잘래. 언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아, 이 팔은 좀 놓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잠에서 깨니까 하얀 고무신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네 방에 그런 거 없던데. 고무신이 떨어져 있고. 나 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나. 애기도 엄마 방에서 혼자 잘만 자는데. 아유, 다 큰 게 싫어. 나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야 돼.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누워. 응? 어디 안 갈 테니까 고자. 언니도 어디 가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아휴, 애들 키우다가 제명에 못 죽겠어요, 진짜. 이참에 얘기해 줄걸 그랬나? 이 문고빵 귀신아! 잘가지 못할까? 누룽지야, 좋아, 좋아! 잠꼬대 네가 더하다고. 달콤하게 자, 달콤하게 두두두. 냅둬요. 지 잠버릇 아는 사람이 어딨다고. 알아서 좋을 거 뭐 있겠수. 으이구, 자두나 되니까 안 깨고 지랑 자는 거지. 에이, 그럽시다. 이 다음에 시집 가기 전에 말해주지 뭐. 아휴, 아니 근데 미미겐 뭘 보고 하얀 고무신 어쩌고 한 걸까? 꿈이랑 헷갈린 거야. 바닥에 아무것도 없던 걸 뭘. 맛있겠다. 나 한 바구니만 담아줘요. 하여튼 자두네는 사과 단골이라니까. 자두가 사과 엄청 좋아하죠? 어디 사과만 좋아하겠어요. 먹는 거라면 다 좋아하죠. 근데 자두는 왜 안 왔어요? 응? 아, 학예 연습한다고 바쁘시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 그럼 구경 가야겠네. 작년에 자두 춤추는 거 보니까 정말 재밌던데. 자두는 학교에서도 인기 많죠? 과일 사러 온 거야, 언니 얘기하러 온 거야. 네가 자두 동생 맞지? 이름이 뭐였더라? 아, 네, 저 미미라고 해요. 언니랑은 안 닮았네. 그럼 많이 팔아요.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또 물어보셔. 아유, 자두 엄마 왔어요. 자두 엄마, 생선 좀 보고 가요. 오늘은 자두 안 왔네. 엄마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어? 자두 엄마 말고 미미 엄마라고. 왜? 다들 자두 엄마라고 하니까 서운하니? 아니, 그건 아니고. 지겨워. 나 오늘 용돈 탔는데 떡볶이 먹으러 갈래? 조금만 구경하다 가자. 그냥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난 잠깐만 보고 갈래. 은영아! 아, 진짜 학교에서도 맨날 언니 얘기야. 혹시 나중에 중학교도 같이 다니면? 니네 언니 축제 때 또 반 대표라며? 너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저기, 네가 미미 맞지? 이거 나는 아직 남자친구 사귈 준비가. 너희 언니한테 좀 전해줄래? 미미 너, 자두 동생이라며? 자두가 전에 바르던 연고가 있는데. 맨날 자두 정말 지겨워. 미미야, 괜찮아? 선생님, 저는 언니랑은 달라요. 저는요, 자두가 아니라 미미니까요. 미미야. 쟤가 갑자기 왜 저래? 영희 언니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희랑 같이 안 가네. 동생은 수학경시 대회 나가서요. 세상에, 똑똑한 동생이 있어서 좋겠다. 그래, 저렇게 나도 언니보다 유명해지면. 미미 언니 왔구나. 네 이름이 자두라고 해요. 맞다, 미미 언니가 자두였지. 내가 자꾸 까먹네. 아, 미미 언니구나. 사과 좀 먹어볼래? 왜 미미는 같이 안 왔니? 미미 언니였구나. 미미는? 미미. 언니보다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꼭 기억하게 만들고 말 거야. 미미야. 어? 어디 갔지? 아이고, 오늘은 연습이 일찍 끝났네. 엄마, 미미 어디 갔어? 친구랑 놀다 온다고 하던데. 친구랑?
어딜 놀러 다니는 거야? 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나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어. 그럼 내일 봐요, 언니. 쟤가 왜 은이네 집에서 나와? 미미야! 언니, 여기서 뭐해? 너야말로 여기서 뭐하냐? 나한테도 사생활이란 게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네 사생활을 왜 은이랑 함께하냐? 쟤, 툭하면 나한테 시비 거는 거 몰라? 그건 언니 사정이고, 그렇다고 나까지 싫어해야 돼? 이미 너 진짜 말 다 한 거야! 너 오늘 정말 왜 이래? 이리 안 와! 이젠 대놓고 같이 다니네. 잘 가. 자, 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 학예회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끼가 넘치는 친구들이 엄청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두야, 너 진짜 근사하다. 내가 뭐 오늘만 근사했나. 자두야, 다음 순서니까 대기하고 있으렴. 네, 선생님. 그럼 다음 순서는 3학년 최자두 학생의 스트리트 댄스. 2학년 최미미 학생의 아름다운 마리오 데크! 어? 나왔나 보다! 동생이랑도 오는 건 좋은데 네 얄미운 행동까지 물들이지 마라. 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줬더니 기가 막혔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학예회 때 인기상 받고 싶다고 나한테 발레 가르쳐달라던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미미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거야 네 생각이지. 사람들이 맨날 자두 동생이라고 부르는 거 지겹다고 너보다 유명해질 거래. 그게 정말이야? 처음엔 나도 비웃었는데 진심인 것 같더라. 발가락에 멍이 들어도 포기를 안 했어. 정말 몰랐는데 그런 기분일 줄은. 미미 최고! 미미 대박! 우와, 자두보다 잘한다! 자두보다 훨씬 잘한다! 자! 여러분의 투표로 선정된 오늘의 인기상은 2학년 최미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과가 맛있게 생겼네. 한 바구니만 줘요. 어머, 미미였구나. 하기애 때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딸들이 어쩜 하나같이 재주가 많네요. 미미야, 이거 네 언니랑 나누어 먹으렴. 언니는 큰 거. 됐어. 네가 더 큰 거 먹어. 아니야, 언니가 먹어.